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먼저 래빗홀 게임즈에 대한 소개를 먼저 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길 만들기 타워 디펜스 리로드를 개발하고 있는 래빗홀 게임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팀이 이제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그런 거 한번에 말씀해 주시나요? 우선 저희는 처음에 대학 동기 셋이서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게임공학과를 전공을 하면서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에 뛰어들기보다는 우리만의 게임을 한 번쯤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김민설 팀원이 나중에 새로 합류하게 되어서 지금은 4명이서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그 개발 기간은 처음 3명이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예요? 혹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교에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졸업 작품으로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기간까지 합치면 한 3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년이요? 네. 그럼 그 안에서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죠? 좀 에피소드라기보다 좀 짠한 기억이 있는데 네네네. 이제 처음에 개발 시작할 때 사무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창업 현장 실습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하고 싶었는데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자취방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옆에 딸려 있는 컨테이너에서 이제 겨울 동안 개발을 했었던 기억이 진짜요? 있습니다. 그 과거에 뭐 2019년이나 18년 이렇게 보면 상 진짜 네. 많이 타셨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뭐 특별한 상 같은 게 있는지. 사실 가장 처음 받았고 가장 규모가 컸던 상이었던 이제 경기 게임 오디션이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고요. 처음으로 이제 이걸 시작하고 뭔가 돈을 벌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상금 상금이 이제 규모가 꽤 컸으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고 액수도 워낙 크다 보니까 그날 사실 비하인드지만 집에 가는 길에 약간 울음이 좀 나왔던 기억이. 아, 진짜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 이런. 네. 아, 그동안 고생했던 기억들이 어떻게 떠올랐던. 네, 그렇죠. 그럼 그 돈은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이제 저희들 인건비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들 이제 생활비? 그쵸. 사용하고, 이제 새롭게 뽑게 된 팀원의 이제 뭐 인건비로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게임에 들어가 있는 이제 각종 BGM들, 그러니까, 제작비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디게임의 이 큰 판에서 어떤 팀으로 성장하고 싶을까? 처음엔 이제 단순하게 뭐 이 게임계에서 무슨 어떤 게 되고 싶다라기보다 그냥 우리만의 게임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이왕 만드는 거 유저분들한테 참신한 게임을 만드는 회사로 다가가고 싶었고 제가 생각할 때 참신하지 않은 게임은 뭐 저희가 아니어도 다른 개발사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만이 만들 수 있는 게임으로 유저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지금 제 3년 정도 되셨다고 네. 팀을 만들고 물론 대학교 때부터 같이 오신 거잖아요. 네네. 아무리 좀 친한 친구여도 그렇게 오랜 기간을 특히 이제 일적으로 만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네. 혹시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많았죠. 많이 있었죠. 보통 이제 저희 팀뿐만이 아니라 인디게임 만드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 농담삼아 우리는 회의를 하고 있는 건데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희 팀도 회의할 때 특히나 많이 싸웠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감정이 좀 상하지 않게 많이 노력을 했던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그런 안건이 이렇게 다툼이 났을 때 어떻게 어떤 식으로 결론을 맺어요? 일단은 각자 직군에 대한 그 생각이 있는데 보통은 게임 내적인 거면은 기획자 친구의 말을 제 우선으로 들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게임 외적인 거는 이제 서로 의견 대립이 있긴 하지만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좀 얘기를 많이 거치고 정하는 편입니다. 아 그럼 어쨌든 얘기를 해서 다 풀 수 있는 여태까지의 사안들이었었어요? 네네 그렇죠. 뭐 이렇게 몸으로 싸우고 이런 적 아니요. 아니 그러진 않았습니다. 3년이면 진짜 긴 시간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팀워크가 괜찮은 편이신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창업할 때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던데 네. 그런 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갖춰진 사실 중간에 폭파되는
팀들이 그러니까. 많이 있고 저희도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무탈하게 출시한 것만 해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데모 버전이랑 비교했을 때 이번에 얼리액세스 나왔는데 뭐가 조금 차이가 많은 부분을 어떤 노력을 하셨었는지 궁금해요. 사실 데모 버전을 오픈하고 꽤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됐는데 사실 데모 버전은 플레이 타임 자체가 짧고 그쵸. 단발성이고 체험형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게 없었는데 이제 얼리액세스에서는 자연스럽게 반복 플레이를 유도할 수 있을 만한 장치가 필요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썼고 근데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반복 플레이를 할 만한 요소가 즉 이제 컨텐츠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확 달라진 거는 이제 어떤 부분인 거죠? 아, 확 달라진 거는 뭐라고 할까? 컨텐츠가 늘어난 건가요? 그렇죠. 이제 컨텐츠 네, 자체 양이 데모 버전에 비해서는 그쵸.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네. 데모 버전에서는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이제 뭐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한 부분들이라든가 UI 같은 것들 네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개선을 해놨죠. 그 리로드의 게임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유저들이 많이 말을 해주잖아요. 뭐 네. 기존의 타워 디펜스랑 다르게 뭐 땅을 판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혹시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리로드라는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우선 시작은 길을 만드는다는 그런 특징인데. 타워 디펜스에서 길을 만들었을 때 가장 큰 재미는 이제 내가 만든 길 위에서 죽어나가는 이제 적들을 보는 쾌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나가는 쾌감 그거 되게 좋네요. 평소에 그런 종류의 게임을 많이 하셨나요 팀원들이? 아 디펜스 네. 사실 웃긴 그러니까, 게 네. 저희가 디펜스를 그렇게 막 좋아하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게임을 처음에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길을 만드는 디펜스는 어때? 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때부터 좀 많이 접해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희가 좀 많이 했던 류의 게임은 이제 로그라이크 장르의 게임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게임 내에 많이 도입을 하려고 네, 노력을 했죠. 사람들이 이제 되게 가장 이제 인상 깊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기존 타워 디펜스의 어떤 장르를 넘어서 네. 이렇게 만든다는 걸 되게 사람이 좋아했던 것 같은데 게임 기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사실은 들어보고 싶거든요. 아이디어를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뭐 어떤 영감을 받은 어떤 장르나 뭐 영화나 뭐 게임이나 뭐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혹시 네네. 기억나세요? 너무 옛날 일이죠. 근데 어렴풋이는 기억이 나죠. 아무래도 중요한 순간이었으니까 네. 처음에 이제 게임을 만들고자 했을 때 무슨 게임을 만들지만 한 3에서 6개월 정도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식으로요? 이제 막 아이디어 그냥 막 던져보는 거 이런 건 어때? 뭐 이것저것 많은 게임들이 나왔는데 이런 건 어때? 라고 던져보고 이제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근데 아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뭔가 저희의 한계에 부딪히는 게임들도 있었고 그럼 저희가 뭐 스토리나 이런 거에는 굉장히 또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하고 접은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지금 이 리로드 같은 경우는 그냥 말 한마디가 툭 던져져 나왔어요. 기획자 친구가 그냥 플레이어가 길을 만드는 디펜스는 어때? 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류의 게임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뭐 스타크래프트 유즈맵이라던가 모바일 게임 중에서 이제 뭐 타워들로 길을 만드는 뭐 그런 형태의 게임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직접 해보기도 했을 때 그렇게 길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가 않았고 길의 모양에 따라서 뭔가 어떤 전략을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미리 타워를 박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길을 파게 하자라는 이제 그런 식의 의견이 나왔죠. 그럼 이제 저희가 기획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캐릭터 네. 이건 혹시 한 분이 담당하시는 게 다 맞는 거예요? 아 캐릭터요? 네. 이건 좀 얘기가 긴데 그런 거 좋아요. 사실 지금의 메인 캐릭터는 사실 지금 게임을 이제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처음에 이제 그 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인의 대기실 들어가면은
그 의자에 앉아있는 여자 캐릭터가 있어요. 원래 그 캐릭터가 메인 캐릭터였어요. 갑자기 쫓겨난 거예요? 네. 원래 그 캐릭터가 맨 처음에 만들어진 첫 모델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저가 남자 캐릭터였으면 좋겠다, 약간 소년의 남자 캐릭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캐릭터가 리모델링이 되었죠. 그리고 불쌍하네 친구. 네. 트레일러 보면은 그 소년 말고 그 외에 이제 옆에 있는 그 캐릭터들도 네, 너무 다 귀엽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분도 그럼 마지막에 오신 분이 작업하신 건가요? 네네. 이제 그 친구가 이 팀에 오기 전에는 기계를 한 번도 이제 자기가 그려본 적이 없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쿠키랑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캐릭터처럼 좀 캐주얼한 캐릭터 위주로 많이 그렸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이제 기계들의 딱딱한 느낌 대신에 좀 더 귀여운 느낌의 이제 기계들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게임을 기획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네. 아무래도 일단 타워 디펜스 게임이고 거기에 또 로그라이크 요소가 들어가 있고 길을 만드는다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다른 타워 디펜스들보다 더욱더 각 타워의 개성이 살아나야 된다는 압박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길을 어떻게 이 타워에는 어떤 식으로 길을 만들어야 효율이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타워마다 뭐 사거리나 공격 방식 특징들을 다 다르게 디자인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어려웠고 지금 현재도 새로운 타워들 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자 친구가 좀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럼 보통 그런 거에 대한 해답 그렇게 어떻게 풀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 시행착오를 좀 많이 거쳐가는 편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선은 처음부터 너무 다 정해놓고 만든다기보다는 좀 더 러프하게 이런 식으로 이런 타워를 만들어보자 해서 일단 최대한 간단하게 제작을 해보고 돌려보고 네네 맞아요. 그럼 이제 돌려본 거 가지고 팀원끼리 모여서 얘기하면서 이제 거기서 네. 더 개발해 가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네. 건가요? 기획을 상세하게 하는 편은 아니고 네. 이렇게 각자가 정해온 게 있으면은 이제 거기에 서로 좀 살을 붙여가지고 나오는 타입입니다. 근데 약간 그래서 그런지 물론 이제 게임의 종류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스팀의 평가 같은 걸 읽어보면은 그런 게 전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적화 전략이 되게 여러 가지인 게 너무 좋다. 아, 네. 네네. 근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막 어떤 팀들은 뭐 게임의 기획 배경이나 스토리 이런 거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네네. 게임 자체의 그런 맛에 대해서 고민할 네.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오히려 여기 팀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나 이런 거 대신에 이제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네. 게임 자체의 맛, 스킬적인 맛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녹아난 거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을 맞아요. 갑자기 드네요. 네, 저희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제 이 게임에 좀 더 스토리라던가 명분 같은 거를 넣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쏟는 시간을 다른 곳에 쏟다 보니까 그 점이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았나. 그럼 어쨌든 팀 자체의 그런 팀워크가 어쨌든 강점이 돼가지고 결국에 유저들도 그렇게 느끼는 게 된 건? 네. 아, 그렇게 느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타워 디펜스니까는 사실은 길을 뚫고 타워만 심어도 거기서 게임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리로 플레이어가 맞아요. 수리도 해야 되고 네. 스킬도 써야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어떤 의도에서 넣으신 거예요? 사실은 원래 지금의 이제 수리나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기 전에는 캐릭터도 같이 공격을 하는 식의 게임이었어요. 근데 이게 길을 만든다는 특징과 많이 안 맞는다고 느껴져서 왜냐면 길을 좀 대충 만들더라도 내가 막 잘 쏘고 잘 잡으면 되는 게임이 되기를 원치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총을 이제 압수를 당했죠. 근데 뭐를 그러니까 이제 캐릭터가 할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한테 무슨 일을 시켜야 될까 하다가 그러면 이제 얘가 엔지니어니까 엔지니어처럼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 해서 타워들이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그 타워들이 이제 고치고 그런 식으로 게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 그냥 좀 쉬게 해줬어도 됐는데 이제 쉬게 하면 지금처럼 이제 3D에서 움직이는 캐릭터가 할 일이 너무 없게 되니까 사실 뭐 탑뷰로 하는 게 더 맞게 되는 거예요. 타워가 너무 많이 부서지더라고요. 아 근데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어서 특히 이제 보스전 때는 더 심해지거든요. 아직도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아직은 그냥 몇 번의 이제 좀 단계 조정 정도로. 네, 그럼 지금 현재 그 얼마 전에 얼리액세스가 런칭 했는데 전체 이제 리로드라는 큰 그림을 봤을 때 현재의 버전은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체로 봤을 때는 한 30, 40%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아직도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많이 유저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컨텐츠도 많이 부족하고 그동안 이제 스케줄에 쫓겨서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던 뭐 최적화라던가 편의성 그런 부분들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1년이 된 지도 좀 지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2021년 동안에 내가 이것만은 꼭 하겠다 하는 어떤 메인 컨텐츠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거죠? 네, 우선 2021년에는 정식 버전을 이제 내려고 생각하고 있고 당장 다음 달에 이제 곧 세 번째 드론 출시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서 거기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식 버전 혹시 뭐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 유저 3분기, 4분기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 상반기, 하반기에 딱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여름에서 늦어지면 가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퍼센테이지를 다시 살짝만 하자면 그럼 그때 런칭하는 버전은 몇 퍼센트 수준의 리로드일까요? 사실 100%가 완벽한 게임이라고 보면 저희가 100%의 게임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6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정식하고 나서도 뭐 DLC라든지 그런 거 이제 계속 업데이트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정식하고 나서는 제일 하고 싶은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요청하셨던 멀티 플레이를 꼭 넣어보고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아직 확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 보니까 멀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스코어라도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스코어 개념은 있긴 한데 지금 많이 좀 체계가 좀 덜 잡혀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렇군요. 유저들한테 어떤 게임으로 리로드를 남기고 싶으신지.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보고 생각이 많아졌는데 거창하게 기억이 되기보다는 어쩌다 한 번씩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그런 게임으로 유저분들에게 남고 싶습니다. 근데 가끔 생각이 난다는 건 이제 상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가끔 생각나면 좋을까요? 뭔가 특정 상황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컴퓨터를 딱 켜고 오늘 뭐 할까 이제 할 때 가끔씩 오늘 이거 오랜만에 리로드 한판 해볼까 약간 이런 것처럼 한 번씩 종종 생각나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리로드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리로드를 이제 많이 좋아해주시고 즐겨주시는 유저분들 항상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무슨 말을 할지.